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캉토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CT03번 다이브붐 제품입니다. 야, 이 제품이 이제 램페이지랑 탄드럼 제품까지 나왔고요. 이제 합체가 되면 프레데킹이라는 합체 로봇이 되는 그런 친구인데 일단 램페이지랑 탄드럼 자체도 제품 자체는 잘 나왔어요. 이제 플라스틱에서 끼기기거리는 소리만 빼면은 되게 리파인이 많이 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지만 되게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인데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다이브붐 이 친구 자체는 이제 램페이지나 탄드럼 제품보다도 정말 더 멋있게 좀 용자물스러운 제품처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총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껴줄 수 있는 손잡이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손잡이 또 튀어나오는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도 이렇게 파츠를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총을 양쪽으로 꼈을 때 한쪽으로만 껴줄 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츠 들어가 있고 이제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칼 너무 심심하지 않게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앞에 총신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도색을 잘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여기 뭐 이런 게이트 자국 같은 거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 한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칼 같은 경우에는 날개에서도 칼을 빼줘서 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합체용 칼 기믹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프레데킹이 들 수 있게끔 무기를 다 합체해 줄 수 있는데 아직 설명서에는 정확한 설명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런 손 파츠 일단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램페이지에 동일한 오른손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다이브붐 같은 경우에는 날개 빼고 왼손이 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 손가락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지가동손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뻑뻑한 관절로 되어 있고 관절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진짜 자유자재로 손 모양을 칠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램페이지의 오른손이랑 합쳐지면 이제 개가 돼요. 그 바다에 사는 개. 그래서 작중에서는 원래 등장하지 않는 제 6의 멤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위에 이렇게 은색 파츠 떼주고요. 엄지랑 같이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고 그리고 살짝 돌려서 안착될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 파츠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서 여기 홈파인 곳에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어준 다음에 집게처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락 걸려있는 이 부품 이렇게 떼주고 올려주면서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여기 홈파인 곳에 안쪽으로 딱 안착되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위에 락 걸었던 부품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램페이지에 동봉되어 있던 이 파츠도 동일하게 해준 다음에 가운데 조인트를 딸칵 하고 껴주면 이런 식으로 개가 돼요. 그 바다에 사는 개가 되는데 솔직히 개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 두 개가 합쳐진 건데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자체가 조금 더 기발한 것 같아요. 개의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전지가동손의 그런 관절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이게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눈처럼 표현해준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집게손은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나가서 다리 방향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앞쪽으로 조금 숙여지는 그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 대망의 날개. 야, 얘는 이 날개가 다 했어요. 솔직히 날개가 조금 과도하게 크긴 크거든요, 몸에 비해서. 그래서 자립이나 무게중심이 조금 뒤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여기 뒤쪽에 부품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쭉 넣어줄 수 있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러면은 이제 캉토이 이제 다이브붐 제품의 이 날개 모두 까지 장착이 되는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날개를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는 906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쪽 안쪽에 있는 이런 관절들 이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펴주면 이렇게 날개에서 날개 끝까지 양쪽 폭이 약 48cm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무릎이나 발목 이런 방향을 잘 맞춰주셔서 이렇게 자립을 잘 시켜줘야 잘 버티는 그런 친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날개는 안쪽에 살짝 이렇게 빼면은 무기가 되는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런 조인트에 손바닥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딸칵 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날개 달린 제품들이 이렇게 날개를 활용해서 무기가 되는 게 더 멋있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그런 칼보다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서 살짝 캐논처럼 활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캐논을 쏠 수 있는 듯한 날개 파츠를 활용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제거해 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을 살짝 뺄 수 있어요. 날개 끼워줄 수 있는 부품을 가운데 있는 조인트 살짝 아우 이게 플라스틱이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제 캉토이즈 제품들은 항상 이런 끼릭끼릭 소리가 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낄 수 있는 그런 파츠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꺼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래서 왼쪽에 꼈던 날개 파츠를 이렇게 살짝 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쪽 날개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캐논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바라보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안쪽에 껴주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꾹 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펴준 다음에 앞쪽 날개는 캐논처럼 바깥쪽으로 쑥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줘서 장착을 해주면은 암호 모드라고 해가지고 날개로 이렇게 방패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너비가 너무 넓어지고 조금 과해요. 뭐 멋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뒤쪽 날개 같은 경우에는 뭐 빼가지고 칼로 활용하는 게 이쪽 뒤쪽 너비도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과한 모드가 아닌가. 멋있긴 멋있습니다. 암호보드. 그리고 날개 뒤쪽에 보면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 조인트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던 캐논을 이렇게 껴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무게중심이 더 뒤로 가기 때문에 그냥 따로 보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이런 독수리 얼굴 안쪽에 이 로봇 헤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 얼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헬멧을 벗겨줄 수도 있고요. 헬멧을 벗으면 조금 헬멧발이 조금 있는 듯한 얼굴이 나오게 되고요. 앞쪽에 이런 데칼 같은 거 그리고 클리어 파츠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덕트 같은 걸 표현을 해줬네요. 이제 전투기가 아니라 독수리인데도 앞쪽에 이런 덕트 표현을 정말 잘 해줬고 배 쪽에도 이런 데칼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군데군데 합금이 보입니다. 여기 다이캐스트 그리고 무릎 안쪽에 다이캐스트 들어가 있고 이런데 무릎 쪽에도 데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펄 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팔이나 팔뚝도 그냥 사출색 레드랑 저렇게 진한 펄 도색 레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싸구려 티가 안 납니다. 이제 램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 사출색 느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고급진 느낌은 덜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고급진 느낌이 들고요. 이런데 데칼들이 심심하지 않게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에도 이런 데칼이나 이런 투톤 배색 같은 거 뭐 이런 펄 도색 옐로우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아무래도 변신 때문인지 종아리가 뒤로 더 튀어나온 듯한 그런 도형을 가지고 있고요. 뒷모습도 이런 뭐 망토처럼 꼬리날개 같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아무래도 조금 텅텅 빈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스터 같은 거 효과도 잘 들어가 있고 발목 안쪽도 다이캐스트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수리 헬멧을 썼을 때는 가동이 거의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헬멧을 이렇게 벗겨줬을 때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그런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좌우 뭐 앞뒤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헬멧을 쓰면은 안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벌림은 이런 식으로 와 라쳇 관절로 거의 끝까지 올려줄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어깨 축 자체가 이거 조인트 하나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빠져요. 나중에 뭐 축을 보강해주거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이캐스트 관절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다 접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려줄 수 있고 손가락은 전지가동손으로 요새는 거의 전지가동이 기본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엄지는 이런 식으로 접히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하나 둘 해서 그냥 주먹을 되게 자연스럽게 쥐어줄 수 있는 듯한 그런 전지가동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컴바인 모드가 되기 때문에
허리를 빼주면은 뭐 허리의 관절은 나오지만 로봇 상태에서는 그냥 거의 숙일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들 이렇게 살짝살짝 치워주고 안에 되게 약하고 조용한 라쳇관절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뒤쪽은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좌우관절도 이렇게 라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허벅지는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요. 안쪽에 나사구멍은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번 두 번 접어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부품들만 아니면 거의 다 접히는 그런 무릎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다이캐스트 축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이 정도로 꺾이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비스트 모드일 때 새처럼 접어줄 수도 있고요. 끝에 발가락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짝 접히고 여기는 따로 가동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캉토이즈에서 나온 램페이지와 탄드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날개의 비주얼 때문인지 확실히 조금 더 멋은 있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램페이지 색감이랑 탄드럼 색감이랑 이제 다이 부분 색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레드나 같은 주황이어도 조금씩 톤이 다른. 그래서 합체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크기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레데킹으로 합체됐을 때 그 무게들을 다 버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빨리 다른 제품들도 나와서 합체를 시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사운드 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캉토이즈 CT03 이제 다이브 붐 제품의 비스트 모드의 변신인데요. 일단 비스트 모드를 갔다가 이제 암즈 모드, 컴바인 모드로 가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설명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비스트 모드로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부착한 상태로는 변신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날개를 다 먼저 분해를 해 주신 다음에 날개 도색이 조금만 더 고급진 그런 금색이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날개 도색이 조금 싼티 나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부품 열어준 다음에 엄지는 손가락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딱 열어주고 엄지는 손가락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이제 가운데 있는 조인트 이렇게 살짝살짝 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플라스틱을 썼을까요? 이게 플라스틱 문제인지 규격의 문제인지 저 끼릭끼릭 소리.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투구를 이렇게 벗겨주면서 앞쪽으로 쭉 가지고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힌지들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 뒤쪽에 있는 새 부리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얼굴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새 부리랑 방향이 맞게끔 딱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새 부리는 이렇게 살짝 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인트 있는 거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안착이 되게.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끝까지 가지고 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가지고 와 주고 이렇게 동그란 부품까지 안착이 된 상태로 끝에 있는 부품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딱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팔은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다시 방향 바꿔서 딱 이 모양이 되게끔 안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부품 빼주고요.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여기 있는 부품, 날개 부품 이렇게 가지고 와줍니다. 그래서 안착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끝에 있는 이 부품만 바깥쪽으로 딱 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팔도 동일하게 안쪽으로 밀어서 가지고 와주면서 팔 방향을 맞춰주고요. 안쪽으로 딱 안착 되게끔.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뺐던 거 이 안쪽에 있는 부품만 살짝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에 있는 요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가지고 와주면 돼요. 근데 조인트 결합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중에 목 부품으로 고정을 시켜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팔뚝 위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목을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목 옆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꼭 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딱 안착시켜주면 여기 밑에는 알아서 고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새 옆에 귀 같은 거 살짝 벌려주고 여기는 일단 이렇게 접고 비스트 모드 때는 안쪽으로 쑥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귀 닫아주고요. 입 살짝 벌려주면 이렇게 새 얼굴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란색 부품은 이렇게 닫아주고, 뭐 이렇게 뭐 펴줘도 돼요. 갈기처럼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회색 부품 안쪽으로 딱 밀착되게 닫아준 다음에 이렇게 비스 모드의 앞쪽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도 반대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날개 같은 거 올려준 다음에 이제 다리를 해주실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무릎 쪽에 부품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이렇게 쭉 뺍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도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이용해서 살짝 다리를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착시켜줄 거예요. 무릎을 딱 안착이 되게끔 넘겨준 다음에 안쪽까지 끝까지 밀착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줄 거예요. 여기 빨간 부품에 다리가 안착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까지 다리를 안착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었던 부품 다시 닫아주고요. 뒤에 있는 요 부품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앞쪽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내려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옆에 부품 열고 다리 쭉 꺼내주고요. 위로 올려주고 여기 살짝 열어주고 축 이용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방향에 맞게 딱 오게끔 한 다음에 이 정강이 옆에 있던 부품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다리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움직여주고 뒤에 있는 부품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부품 뒤로 넘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조인트 맞게끔 딱 모으면서 닫아주면 됩니다. 조인트 꾹 껴주고요. 그리고 다리는 앞쪽으로 쑥쑥 방향은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이렇게 옆으로 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딱 벌려주고 앞쪽으로 딱 이렇게 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옆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꼬리날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저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쭉 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들면서 옆으로 쑥쑥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주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딱 안착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발가락을 양옆으로 벌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이 친구들은 비스트 모드를 위한 친구들이 아니라 합체를 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뭐 거의 다 합체 모드로 보관을 하시겠죠. 발목 각도 조금씩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린 다음에 이렇게 쭉 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부품은 이렇게 내려주고요. 옆에 펴놨던 부품에다가 쑥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요. 반대쪽 날개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 부품은 내려주고 옆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캉토이즈 다이브붐 제품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 약 73cm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도 다 안 잡히고, 야 진짜 얘네가 왜 이 유독 다이브붐만 멋있게 내줬을까요? 물론 이 날개가 나중에 프레데킹으로 변신할 때 그때 뭐 등 뒤에 달리려고 크게 내준 것 같은데, 야 진짜 날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 베이스 있으신 분들은 베이스 장착해준 다음에 이렇게 다리 살짝 이렇게 살짝 다리까지 오므리면은 조금 독수리가 사냥하는 듯한 그런 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바닥에 내려주면은 고정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 내려줄 수도 있는데 그냥 다리가 휘말이 없이 그냥 죽는, 와 이 짱짱한 거 보세요. 다른 램페이지나 탄드럼처럼 결합하는 부위들이 조금 약해 보였는데 결합력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날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비스트 모드로는 거의 전시가 불가능할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다리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스터도 살짝씩 각도 조절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날개를 접은 연출도 가능하더라고요. 방향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원하시는 대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스트 모드 자체의 이런 날개의 볼륨감이나 존재감이 되게 크고 멋있기 때문에 비스트 모드 자체도 완전 독수리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좀 로봇 독수리, 좀 조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날개가 다 했어요. 날개 없으면
그리고 이번에는 캉토이즈 시티 03 다이브붐 제품의 컴바인 모드, 암즈 모드, 이제 팔로 변하는 그런 모드인데,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금색 부품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다시 올려주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암즈 모드 이때 펴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목쪽 이렇게 옆에 귀 열고요. 안쪽 목에 걸려있는 조인트 이렇게 양쪽으로 뚝 빼준 다음에 얼굴은 다시 앞으로 쭉쭉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준 다음에 팔은 다시 위로 쭉 뻗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주고 여기 목에 꼈던 부품은 다시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옆에 있던 부품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날개를 낄 수 있던 이 부품은 그냥 이렇게 뺄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벌려주고 위로 올려서 날개 부품은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 있는 부품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 다시 벌려서 돌리고 앞쪽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안착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이 이두박근 쪽 돌려서 팔꿈치를 접으면서 조인트 맞게 위 구멍에다가 딱 하고 껴준 다음에 여기는 다시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려주고 가지고 와주면서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그 다음에 이두박근 돌려주면서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던 부품은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쪽에 얼굴 부품을 쭉 뺀 다음에 안쪽으로 쑥쑥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부터 넣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그 다음에 머리통수에 있는 이 빨간 조인트를 여기 앞쪽에 빨간 구멍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 주면서 앞쪽에 빨간 부품을 딸칵 하고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뒤쪽에 있는 부품을 여는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안착되게끔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 부품을 반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인트가 엄청 세기 때문에 위아래 부품을 부러지지 않는 부위들을 잡고 살살 옆으로 제끼면서 딸칵 하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팔에 연장 기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고 여기도 올려주고 꼬리날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가운데 있던 조인트 이렇게 살짝 빼주고 이렇게 이 상태로 쭉 가지고 오면서 이 대각선 이렇게 맞게끔 방향을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 부품이랑 딱 일직선이 되게끔 여기도 쭉 가지고 와주면서 딱 이런 모양이 되게끔 다리를 안착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다시 아까 새 발톱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꾹꾹 모아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품을 살짝 슬라이드해서 밑쪽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쪽으로 이렇게 쭉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발목 관절 조금 내리면서 가지고 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이용해서 안쪽으로 다시 꾹 넣어주고 이렇게 안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 축이 여기 가운데 부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딸칵 하고 껴주면 돼요. 딸칵 소리나게 껴주면은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 두 개 맞게 딸칵 하고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살짝 열어주고 여기 축 이용해서 슬라이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접으면서 딸칵 소리나게 고정되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고관절 있는 쪽에 이 부품을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 발바닥 양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게끔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발바닥을 먼저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큰 조인트 맞게끔 딸칵 껴주고 여기 뭐 이런 데 다 넣어주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옆구리로 보냈던 부품은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딸칵. 이 조인트가 고정성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낀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칵 껴주고 여기 부품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벌려줘도 돼요. 근데 뾰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꼬리날개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이 바깥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뒤로 돌려주고요. 밑에 쪽은 그리고 여기 독수리 허리 쪽에서 다시 이렇게 반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숙여주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암즈 모드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손가락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꾹 넣어주면 와 이렇게 왼팔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이제 이 부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껴주는 건데
이 부품 자체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부품을 꺼내다가 이렇게 조금 흠집이 났습니다. 어차피 등은 가려지는 부위지만 엄청 빡빡하기 때문에 꺼내실 때 이제 파손이나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브붐이 왼손이 된 거고요. 이제 날개나 다른 파츠들은 이제 나중에 합체 모드일 때 등 뒤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으로 쓰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 독수리 발이 조금 보여요. 근데 이제 합체 딱 해놓으면 독수리 발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신경 쓰이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 암즈 모드가 다 같이 있는데 저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MMC처럼 조금 조형을 단순화하면서 빼주는 거면 몰라도 로봇 모드도 멋있고 비스트 모드도 멋있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암즈 모드, 이제 컴바인 모드일 때도 진짜 퀄리티가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일 때는 별로였지만 이렇게 로봇손이 확실히 되면 진짜 멋있게 존재감이 뛰어나고요. 지금 이 팔 무게만 해도 꽤 무거운데 이거를 이 플라스틱 축 하나로 버티고 나중에 돌아가게끔까지 다 만들면은 조금 지탱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알아서 잘 내주겠죠. 그리고 어차피 컴바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식용 그냥 세워두기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멋있게 나오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스트 모드의 존재감 그리고 로봇 모드 때의 그런 날개의 존재감 진짜 멋있게 나온 친구인 것 같고요. 솔직히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제품들이 다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리파인이 많이 됐으니까 최고로 멋있는 프레데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캉토이즈 CT03 다이브붐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